자, 지금 대충 났기 때문에 이때 좀 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두부 스낵인데요. 1편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버전입니다. 오늘도 최대한 건강을 위한 스낵 만들어 볼게요. 달걀 하나 써줄 거고요. 제가 하는 대로 요대로 하세요. 쉬워요. 두부도 판에다 놓고 으깨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수없이 만든 거거든요. 달걀 먼저 해주시고요. 소금 딱 두 꼬집, 달아봤더니 2g이에요. 2g 딱 두 꼬집 소금 넣어주시고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온당으로 70. 온당은 조금 덜 달아요. 먼저 충분히 녹여주세요.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두부과자 맛있잖아요. 밀가루만 써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저는 오늘 쌀가루를 좀 쓸 거고요. 두부는 300g 준비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도마에 놓고 으깨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두부를 으깨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두부를 으깨서 이제 이 물기가 얼만큼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루를 좀 더 써줘야 되고 덜 써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하루 전날 소쿠리에다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근데도 물이 엄청 나옵니다. 두부 300g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물기 짜서 300g 준비해요. 여기다 이제 맵쌀 가루만 가지고는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과자의 특징은 얇아야 되는데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맵쌀 가루 그냥 아주 고운 거 시중에 팔아요. 과자하고 빵 만드는 맵쌀 가루가 있어요. 박력 맵쌀 가루 130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베이킹 파우더 좀 넣어야 돼요. 4에서 5g. 이거 채 안 내려도 되더라고요. 전 처음에 막 채 내렸거든요. 내리실 필요 없어요. 번거로워요. 자, 130 썼잖아요. 박력 밀가루 쓰셔도 되고 강력 밀가루 쓰셔도 되고 중력분 쓰셔도 돼요. 밀가루 170. 이건 베이직이에요.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가루가 300에서 한 350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면 덧가루를 쓰시면 돼요. 물른 건. 자, 참깨, 흑임자, 수북이, 조리스푼으로 3개. 이거 꼭 만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정말 맛있습니다. 쌀가루를 욕심내시면은 만드시기가 사나우세요. 그러니까 나는 좀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시중에는 그냥 밀가루로만 하니까 150, 150 쓰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대로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조금 숙성되면 좋거든요. 요거는 지금 애들을 좀 시키려고 150, 150 해 놓은 거예요. 어저께 밤에. 그리고 깜빡 잊고 제가 온당을 안 쓰고 그냥 흰설탕을 줬어요. 그래서 컬러가 다르죠. 근데 이게 훨씬 부드럽고 숙성이 잘 돼서 이걸로 할게요. 저거는 이제 한 1시간 이상 두셔야 돼요. 두시면 좋아요. 자, 이걸로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덧가루를 준비해 주시고 아주 하루 정도 두시면 매끈해갖고 일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조금씩 하세요. 많이 하면 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틀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베이킹 도구들이 없으면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도마에다 하면 착착 잘 밀리죠. 밀가루만 하면 훨씬 쉽게 잘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도구에 묻으면 안 돼요. 묻으면 지른 거예요. 묻으면 이렇게 밀가루를 조금씩 스며들게 발라주시고요. 덧 밀가루가 이따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 제가 오늘 세 버전 알려드릴 거거든요. 기름에 튀기기도 할 건데 기름에 이 가루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 반죽에 섞이도록
밀가루를 얇게, 최대한 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과자의 특징. 두껍게 하니까 맛없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이런 틀을 이용해서 구울 거예요, 오븐에. 근데 절대 오래 구우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기까지 돌려주세요. 그렇게 조그맣게 해요? 조금 해야지 이쁘다,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렵지, 쉬운 게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조그만 크래커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아예 틀에다 놓으세요. 이거 얇아야 맛있어요. 지금 1mm도 안 돼요. 비쳐요. 하여튼 최대한 얇게 하시고요. 이건 저는 다 따로 안 뭉쳐. 그냥 이대로 그냥 굴 거거든요. 여러분, 오븐용이에요. 오븐은 140에서 150 넘어가면 안 됩니다. 5분에서 한 7분, 8분까지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저 태웠어요. 고온방 돼요. 넣어놓고 올게요. 오븐이 귀찮으신 분 위해서. 사실 오븐이 편해요. 쿠킹 웍. 지금 정말 죽을랑말랑한 불에다 올려놨어요. 이건 좀 뒤집어줘야 돼요. 그게 좀 귀찮아요. 그냥 오븐에 하세요, 이런 거는. 아니, 그래도 이제. 이 얇은 걸 또 뒤집고 있어. 어머니들 오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친절한 박혜경이잖아. 안 해드릴려다 보너스로. 여러분, 그 써는 방식 때문에 다른 버전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묻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묻어나면 여기다, 여기다 묻히고 붙여버리면 돼요. 붙이고. 이게 쌀을 많이 넣으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은 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쬐끔 선수니까. 만두 하듯이? 이거 그거 물만두만 이렇게 하지 뭐. 하셔야 되니까 마른 목골로 써셔도 되고. 얇게. 그냥 크기도 여러분 좋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튀겨놓으면 다 맛있고 다 이뻐요. 자, 아까 틀에 찍고 찌꺼기 남은 잔해물들. 응. 반죽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 그냥 그렇게 그냥 튀겨버려요? 응. 이렇게 튀겨버릴 거예요. 세상 쉽네. 세상 쉬워요. 이제 요거 튀겨드릴 거거든요. 그냥 틀에 찍지 말고 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천하 쉽고 맛도 있어요. 틀에 찍으면 아무래도 조금 이거보다는 살짝 두껍거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븐 거 보여드릴 거고, 기름에 튀겨볼게요. 오, 벌써 다 됐어요. 여러분. 뭐, 천하 쉽지 뭐,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주면 되는데.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노릇노릇 원하시는 만큼 구우시면 되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홀딱 태웠어요.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자, 밑에서 위에서 불이 쏟아지니까 여기는 밑에가 더 좋네. 밑에는 잘 구워졌는데 위에는 좀 덜 구워졌어요. 이렇게 한 3분, 2분만 더 둘게요. 지금 5분 조금 넘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 시간을. 튀김도 저는 엑스트라 버진으로 할 거예요. 올리브유 넣어서 떠오르면 다 된 거예요. 자, 지금 대충 났기 때문에 이때 좀 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꼬부러진 상태로 튀겨지거든요. 자, 색이 이렇게 났으면 재빨리 걷어줘요. 그렇게 해서 물을, 기름을 좀 빼는 순간에 천하 쉽죠? 그냥 좀 펴주고. 자, 색이 너무 나오지 않도록 그만할게요. 여러분, 두세 가지 함께 하지 마세요. 조금 탔어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자우지가. 완전 건강식. 어때? 식어야 그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으니까. 지금도 맛있어. 소감 좀 얘기해봐. 일단은 무조건 얇아야 되고요. 조금 두꺼운 거는 바삭바삭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식혀 드셔야 되고, 오븐보다는
그냥 튀기세요. 튀기는 게 제일 맛있어. 근데 건강 때문에 생각하면은 뭐 5분에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 맛있게 먹고 이제 당뇨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5분에 구워야겠죠. 과자를 드시고 싶어도 못 네, 드시잖아. 네. 그런 분들 위해서 네, 그런 분들은 5분에 구우시고 늦신 하시고 기초대사랑 구우신 분들은 튀겨서 맛있게 드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튀김을 할까 말까 하다가 튀기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아유, 튀기면은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어. 들으셨죠?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대요. 자, 이렇게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